자, 이제 노년에 첫 번째 외롭다 말씀드렸어요. 외롭다. 예. 두 번째로는 노년에 이 자식들하고 문제예요. 자식들하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많이 쏟아 넣었는데 너는 나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계속 섭섭해요. 근데 사실 자식들도 살기 힘들어요. 생각해봐. 자식들 아파트 청약 보야지, 애들 학원 보내야지, 전기세 내야지, 전화비 내야지, 먹어야지. 그렇죠? 그 자가용 타고 다니면 요즘 기름값 올라가면 기름값 내야지. 아프면 또 저기 막 병원 가야지. 그럼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죽지도 않는 어머니 아버지 오랫동안 계속 잘 모실 수 있어요? 잘 모실 수가 없어요. 그걸 바라는 것도 사실은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나이가 70이 됐다 그러면은 자식은 자식, 내 인생은 내 인생, 서로 분리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늙어서 자식한테 기대서 자식한테 피해 안 주는 게 결국 누구 도와주는 거야? 자식 도와주는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삶의 지혜를 얻고 마음 평안을 얻으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라디오처럼 편하게 틀어놓고 들으시면 좋습니다.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기 비산동 노인대학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할머니들은 정말 행복한 분들이에요. 왜?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또래 친구들하고 노래도 하고, 아까 보니까 또 마당에서 노래하고 막 강의도 안 들어오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일주일에 한 번 친구를 만나서 노래하고 춤도 추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노인대학 중간에 관두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다녀. 죽을 때까지. 예. 그 가면 밥도 그냥 주잖아. 이야, 얼마나 좋아. 아니 노인대학 다니까 지금 수학여행 온 거 아니야? 1박 2일?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배워서 60까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배워서 60까지 울고 먹는 거예요. 그럼 25에서 60까지, 그럼 보통 한 30살 되면은 한 30년 울고 먹고 사는 거예요. 자, 60부터 지금 100살까지 살아. 그럼 몇 년이야? 40년이죠? 이 40년 울고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학교 다녀야 돼요.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대학 다니는 거 아니야? 노인대학?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노인대학이, 천주교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금? 노인대학이에요. 정말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을 배워서 60까지 산다면 60부터 100살까지 살려면 정규 학교가 생겨야 돼. 60부터 3년, 4년, 4년제 학교를 다녀야 돼.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를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니어, 노인 대학을 전부 다 동네마다 학교에 세워갖고 60살 되면은 아예 여기 의무 교육을 해야 돼. 4년 동안 배워갖고 나머지 100년, 40년 살 거를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고, 친구 관리는 어떻게 하고, 본인이 이제까지 살아온 그 재능을 어떻게 키워주는 거. 그래서 이 학교 안 나오면 살지 마라, 100살까지. 그 60살 넘어서 이 학교, 정규 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100살까지 살 자격증을 줘야 돼요. 그럼 모르고 그냥 살면 어떻게 해. 그래서 저는 이 정규 학교, 우리나라가 진짜 훌륭한 나라 되려면은 60살 넘어서 동네마다 정규 학교 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 졸업장을 가져야만이 100살까지 살아야 돼요. 지금 한심하게 사는 할머니들 얼마나 많아요. 얼마 전에도 어떤 남편이, 굉장히 훌륭한 남편인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재산을 확실하게 정리를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 할머니 혼자 남았는데 자식이 서로 재산 분간한다고 싸워갖고 재판에 걸어갖고, 할머니가 여기 가서 재판정에 서고 저기 가서 재판정에 서고, 이게 학교를 졸업했지 못해서 그래. 이 정규 학교를, 우리나라가 이 정규 학교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은 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교육제도가 지금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안 하니까 성당에 정규 학교라도 다, 노인대학 다니라 이거예요. 절대 관두지 마세요. 호주에서는 다른 사람 절대 안 만난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6개월 동안 그 할머니가 죽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6개월 동안 냄새가 하도 나서 보니까 죽은 지 6개월 됐어. 그때 발견한 거예요. 자식들도 버젓이 다 있는데 자식이 있어도 부모 6개월 1년 안 차가는 자식 많아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도. 진짜 중요한 건 누구야? 친구야, 친구. 그 여기 노인대학에 같은 반에 친구가 안 나오면 전화라도 한 통 해볼 거 아니야. 그럼 죽었는지 살았는지 꼴가닥 죽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년에 가장 중요한 건 친구다. 얼마 며칠 전에 능평성당에 70대 된 할머니 할아버지 네 부부가 여기 와서 2박 3일 동안 놀고 가셨어요. 네 부부가 바나 다 갖고 오고 쌀 반찬 다 갖고 와서. 그럼 비싸지도 않지. 하루에 뭐 잠자는 거 하면 4만 5만 원이면 되니까 그 4일 동안 여기 와서 얼마나 근사하게 놀고 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집에서 자주 뵈야 돼. 집을 며느리하고 가능한 한 안 마주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 며느리도 편안하지 누구도 편안해? 나도 편안하고. 뒷방에서 쭈그리고 앉아있으면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뒷방에서 쭈그리고 앉아갖고 방 출입하지 않으면은요 그렇게 뒷방에 깜깜하게 있으나 관 속에 깜깜하게 있으나 똑같은 거예요.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살아있으면 멋있게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놀러도 좀 가고. 이제 그건 내가 네 번째 시간에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노느냐 그 방법도 모르니까. 우리나라 지금 주일학교 우리 수원교구가 청소년 신앙의 뭐 활성화인가 그래요. 예, 청소년. 근데 주일학교는 난 참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육제도에서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교육제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학원 죽으라고 다니고 그렇게 지쳤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겨우 쉴만한데 성당 가고 점점 성당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주일학교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쏟아넣어. 보자신부가 그냥 총력을 기울여 주일학교에. 그 6학년 졸업하고 나면은 이놈들이 중고등학교 가면요 학원 다니고 대학 가야 된다고 성당 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1000명이면은 중고등학교는 100명으로 줄어들어요. 아, 여기다 뭘 돈을 쏟아넣고 그래. 주일학교 2박 3일 여름 피정 데리고 가는 것보다 진짜 중요한 건 노인대학이야. 노인대학은요 줄어들지도 않아. 죽지도 않으니까 줄어들지도 않고 그대로 가는 거야. 얼마나 좋아. 그리고 성당 평일 미사 다 메우는 사람들 누구야?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니야. 주일날 성당 다 메우는 사람들 누구야? 연령 저 초상남은 거의 갖고 연도 다 바치는 사람도 누구야? 이게 노인처럼 중요한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보좌신부는 주일학교 애들을 위한 보좌신부가 아니고 누구를 위한 보좌신부야 돼? 노인대학을 위한. 이 새파란 신부가 와서 할머니들한테 재롱 피면 좋아 안 좋아? 그냥 우리 할머니들 보좌신부 보기만 해도 좋죠? 근데 왜 그 보좌신부를 주일학교 애들한테 쏟아 넣느냐고. 참 진짜 노인대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거 관두지 말고 꼭 열심히 다니세요. 아셨어요? 네. 자 이제 노년에 첫 번째 외롭다 말씀드렸어요. 외롭다. 네. 두 번째로는 노년에 이 자식들하고 문제예요. 자식들하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많이 쏟아 넣었는데 너는 나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계속 섭섭해요. 근데 사실 자식들도 살기 힘들어요. 생각해봐. 자식들 아파트 청약 보야지, 애들 학원 보내야지, 전기세 내야지, 전화비 내야지, 먹어야지. 그렇죠? 그 자가용 타고 다니면 요즘 기름값 올라가면 기름값 내야지. 아프면 또 저기 막 병원 가야지. 그럼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죽지도 않는 어머니 아버지 오랫동안 계속 잘 모실 수 있어요? 잘 모실 수가 없어요. 그걸 바라는 것도 사실은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나이가 70이 됐다 그러면은 자식은 자식, 내 인생은 내 인생, 서로 분리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늙어서 자식한테 기대서 자식한테 피해 안 주는 게 결국 누구 도와주는 거야? 자식 도와주는 거예요. 혹시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 할머니들 중에 내가 그런 의식이 있다, 내가 늙어서 자식한테 호강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의식이 있으면 빨리 버리세요. 이제 나 혼자 내 인생 살아가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생각이에요. 그래야지 나중에 자식도 부모한테 계속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가기만 하면 원망하고 이번 추석 때도 그런 사람들 많을 거야. 많이 싸웠을 거야. 응? 옆집 할망구는 아들이 와갖고 냉면도 사주고 갈비도 사줬다는데 나는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이 사줄래나 막내딸이 사줄래나 근데 나한테 사주는 놈 한 놈 없다. 그러면 자식들이 지겨운 거예요. 하루 이틀 그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요 냉면 먹고 싶으면요 내 돈 주고 내가 가서 사 먹어요. 냉면 먹고 싶은 거 누구만 알아? 내가 지금 냉면 먹고 싶은 거 누구만 알아? 나만 아는 거야. 나만 아니까 누가 나한테 사줘야 돼? 내가 나한테 사줘야 되는 거야. 내가 나한테. 누구한테 그걸 사주기를 원해? 70, 80이 돼서. 그래서 제발 재산, 집, 자식한테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집,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쓰다가 다 쓰다가 통장에 얼마만 남기고 주고 이제 교육의 효과가 나옵니다. 예. 예. 500만 원만 남기고 죽어요. 모자라는 거는 뭘로 충당하면 돼? 부조금으로 충당하면 돼. 그 죽을 땐 어떻게 죽어? 골가닥 죽으면 돼요. 자, 미국은 집으로 깔고 있는 게 30%, 금융자산이 70%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집으로 깔고 있는 게 30%, 금융자산이 70%예요. 그래갖고 70%를 쓰다가 죽어요, 미국은. 우리나라는 집으로 깔고 있는 게 90%, 금융자산이 10%야.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도 돈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는 거야. 오로지 뭐만 하나 쥐고 앉아있는 거야? 집만 하나 쥐고 앉아있는 거야. 그 쥐고 앉아서 죽을 때 누구한테 물려주려고?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식이 그 집을 물려받을 때 몇 살이에요? 70이에요. 내가 90에서 지금 되게 100살에 죽는단 말이야. 그럼 자식이 몇 살에 그 집 물려받아? 70에 물려받아. 70에 물려받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이 집 정리해갖고 나도 맛있는 거 먹고 구경하고 싶은 거 구경하고 돌아다니고 싶은 거 돌아다니다가 예? 자식한테 자식도 같이 쓰다가 죽는 게 낫지. 집 남겨놓으면은 반은 국가가 갖고 가고 반은 네가 더 갔느냐 내가 더 갔느냐 싸운단 말이에요. 반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제가 작년에 성지순례를 모시고 왔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랬어. 어머니 예수님 태어난 데는 봐야 될 거 아니냐. 아버지 이 교황님 사는 베드로 성전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근데 아버님이 77, 어머니가 75이었을 때 내가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그러는 거야. 아유, 길에서 죽기 싫다는 거야. 비행기 14시간 타기 싫다는 거야. 우리 외삼촌이 미국에 가서 돌아가셨거든요. 여행 갔다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자식들이 이미 돈을 다 모아놨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이거 취소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세 달 전에 가서 말씀을 드리니 두 달 전에 집에 가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손잡고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고. 길에서 안 죽으려고. 한 달 전에 가보니까 여행 옷 다 사 입고 뭐 운동화도 다 했어요. 제가 여행을 모시고 갔는데 비행기에서는 잘 자고 중간에 뭐 두 번에 밤 나오네 두 번 다 먹고 또 잘 주무시고 성지에 딱 그 순례를 하는데 제일 먼저 일어나고 제일 앞장서 걸어가고 제일 잘 먹는 거 잠도 잘 자고 누가 77이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토요일날 밤 10시에 집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와갖고 나하고 한 15분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하고 성주순례를 갔는데 다음날 10시에 내가 전화를 했어요. 10시에 전화를 했는데 성주순례 갔다 온 분들 다 괜찮은가 확인했는데 다 비몽사몽 전화를 받는 거예요. 40대 50대 된 분들이 갔었는데 근데 집에 전화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걱정이다고 계속 전화를 했는데 2시에 이제 통화가 됐어요. 아유 왜 전화를 안 받느냐고 아버지는 약수터에 물들어 가고요. 어머니는 머리하러 가신 거야. 그렇게 13일 동안을 여행을 갔다 오고 다음 날도 안 죽어요. 지금 77, 75 말도 아니에요. 그렇게 모시고 여행을 갔다 왔더니 지난달에 내가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하고 전심 같이 갈비 먹었어요. 그야말로 갈비를 먹는데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작년에 신부님이 저기 막 성주순례 유럽 갔다 온다고 여행 가방을 이쁜 걸 사주었는데 집에 그 여행 가방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행 가방이 너무 아깝다고 저 여행 가방이 또 가자 이거지 또 가자 이거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알았다고. 올해는 경제가 어려우니까 내년에 내가 모시고 가겠다고. 그래서 내년 모시고 갈 계획이에요. 왜? 이제는 인생이 휴가란 말이야. 휴가니까 정말로 인생을 즐겁게 살고 좀 하느님께 영광 드리고 감사하면서 살다가 떠날 때 부조금은 어머니, 어머니의 이름으로 부조금이 들어오면 어머니 이름으로 과원에 집 한 채 줘줄 거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이름으로 집 한 채 드리고 그리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욕심을 버리세요. 내 자식, 내 새끼 이 욕심을 버려. 우리가 하늘나라를 지향하는 사람들 아니야? 근데 뭐 이렇게 세상에 욕심이 많아. 하늘나라에 지향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는 누구한테 돌아가? 난 이 돌아간다는 말 참 좋아해요. 죽었다는 말보다 돌아간다는 말을 참. 어디로 돌아가? 하느님한테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갈 때는 하느님한테 돌아갈 때는 좀 자신 있게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세상에 다 묻어놓고 그냥 빈털털으로 너 나한테 한 게 뭐 있냐? 난 자식한테 다 주고 왔습니다. 하느님 내가 고아원 아이들 정말로 정말 엄마 아버지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집 한 채 져주고 왔습니다. 나보다 훨씬 더 불쌍한 할머니 할아버지들 위해서 집 한 채 져주고 왔습니다. 이게 나요. 내가 자식한테 물려주는데 국가가 반 갖고 가고 자식이 갖고 싸웁니다. 지금 이게 나요. 어느 게 나요? 이렇게 얘기해도 집에 가보면은 말짱 노릇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 제발 내가 자식한테 집 물려준다는 생각하지 말고 그거 아까 조사해보니까 4억에서 5억 정도 한대매요. 내일 집에 돌아가면 바로 은행에 가세요. 응? 그래갖고 바로 은행에 잡혀갖고 한 달에 2억이면 20년 쓸 수 있어요. 한 달에 20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씩.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쓸만해 안 쓸만해요? 쓸만하죠? 예, 그건 뭐 내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오늘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어떠셨나요? 황창현 신부님의 말씀에서는 노년에는 또래들과 함께 노래와 춤을 즐기는 것과 같은 활동에 참여하는 기쁨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노년 대학이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노년기에도 계속해서 학습과 교육적 추구에 참여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경험이 노인들의 행복과 만족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합니다. 특히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친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신부님께서는 첫 번째, 노년은 외롭다. 두 번째, 자식들하고 문제다. 자식들도 살기 힘들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같이 살면 갈등은 안 생길 수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식과 분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자식한테 호강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면 자식과 며느리와 함께 살 생각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노년의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생각으로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입고 싶은 거 못 입으며 열심히 재산을 모으기만 하는 시니어분들이 참 많습니다. 신부님께서는 나중에 죽어서 자식한테 물려줄 재산이 있으면 결국 국가가 반을 가지고 남은 반은 자식들이 재산을 놓고 싸운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신부님 말씀대로 우리 시니어분들은 재산을 자식한테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재산은 천천히 쓰시며 남은 노후를 즐겁게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은 노년은 휴가입니다. 삶의 휴가를 정말로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마음 평안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